오늘은 저희가 운동하는 크로스핏장에서 격하게 운동을 한 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 날입니다. 밴드까지 불러서 신나게 놀아보았는데요. 각자 음식을 한 가지씩 들고 와 나눠 먹기도 하고 랜덤으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세면제를 준비하였고 차량용 방향제를 선물 받았어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초대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월 달에 필리핀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의 달이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옆집 이웃들까지 챙기다 보니 저의 지갑은 탈탈 털렸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운동장은 F&B CrossFit이며 첫 달은 2,500 페소 한화 59,000원, 두 번째 달부터는 3,500 페소 한화로 82,000원 정도입니다. 페소는 제한이 없으며 주중에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이어서 크로스핏만 수업을 하고 있고 곧이어 줌바, 사이클링, 군대식 PT 수업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에요. 친구 니규도 같이 운동을 다니는데 노래도 잘 부릅니다. 이 친구가 소개해줘서 다니게 되었는데 얘는 게이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대체로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친구는 가장 체구가 작은데 체력이 누구보다 뛰어나 하루 수업 목표치를 가장 먼저 도달합니다. 성격도 시원시원합니다. 빨간 바지 친구도 게이인데 힘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마치 타장같이 운동을 해요. 금슬 좋은 남편 등장. 엄청난 가창력을 보시게 될 겁니다. 얼추 비슷한 노래인듯 합니다. 초청 가수의 실력을 들어보겠습니다. 빨간 바지가 니기를 좋아합니다. 짝짝짝. 흥이 나서 점핑박스로 무대를 만들었네요. 무대는 1인용입니다. 저희 코치님이세요. 엄청 건강하시고 인자하시네요. 제 차례군요.
재미나게 보셨나요? 행복한 2022년 되세요.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